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유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저는 망원동 주민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유요? 망원동에 살고 있으니까 망원동 주민이 좋은 것 같아요. 모습이 보여요. 나도 웃으면서 안녕 그래요. 오늘은 깜빡이란 노래와 놀이공원이란 노래를 불렀는데요. 깜빡은 19년도에 나왔던 비사이드 앨범의 곡이고 저의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었던 첫 번째 자작곡입니다. 이건 내 착각일 수도 있어. 그리고 놀이공원은 올 7월에 나왔던 페이스메이커의 타이틀곡입니다. 영향은 언제나 제 주변에서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계획은 없는데요. 춤을 그렇게 잘 추는 편이 아니라 계획은 없는데 나중에 뭔가 좋은 곡이 생긴다면 멋진 댄서분들과 함께 춤을 추면 돋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나만의 비밀이요? 그거 어떻게 알려줘요? 못 알려줌. 죄송합니다. 이걸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, 이제 새해가 곧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저도 더 재밌고 멋지고 신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도 멋지고 신나고 재밌는 분위기에서 행복하게 건강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도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있어요.